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봄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발매된 앨범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큐베이스 9 버전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전체가 다 큐베이스 안에 있는 4장 악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가 먼저 이렇게 짧게 시퀀싱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보신 후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먼저 큐베이스 9이 변경이 좀 되었는데요. 자, 이 변경 사항은 저희 MBC 아카데미에 있는 큐베이스 9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곡 같은 경우는 미디움 템포의 힙합 장르가 되겠습니다. BPM은 107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BTS의 봄날에 이 BPM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MBC 아카데미 강좌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곡이든지 BPM을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 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곡에서 먼저 배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런지한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독특한 리듬 패턴의 사운드. 자, 요런 것들을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곡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자, 리드 라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곡의 특성상 코드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짤막한 모티브를 가지고 전체적인 곡의 윤곽을 그리는 방법. 자, 이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듬 패턴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미디어 베이 안에 굉장히 많은 리듬 패턴의 소스들, 자, 그리고 각각의 리듬 원샷들,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큐베이스 9 같은 경우는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자, 열고 닫으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과거의 버전에서는 Alt T를 이용해서 열고 닫으실 수가 있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자, 여기를 클릭해서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룹앤 샘플에 가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팩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GA1 비트박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돈이 돼 있고 필터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킥드럼. 자, 그러면 각각의 킥드럼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큐베이스 9의 새로운 기능이죠. 샘플러 트랙에다가 심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 트랙을 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시고 미디 노트로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큐베이스 9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 좋고 Ctrl Alt E를 통해서 자, 이렇게 나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잘 들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울림이 자, 앰비언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앰비언스가 풍성한 킥드럼이 쭉 나오게 되겠어요. 자, 요런 식의 사운드가 되겠는데요. 자, 요 킥드럼도 여기를 보시면 그룹 에이전트 SE라고 되어 있죠. 자, 특정의 룹을 여기에다 가져와서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심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룹앤 샘플에 가서 드럼 룹.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아무거나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자, 드래그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어택이 시작되는 지점마다 자동적으로 힛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에디터 탭에 인스펙터에 가보시게 되면 힛 포인트. 자, 그죠? 자, 그런데 힛 포인트에 가셔서 트레숄드를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자를 것인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숄드를 낮추면 낮출수록 미세하게 감지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슬라이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reate Slice라고 보이시죠? 자, 얘를 딱 눌러 주시면 이제 얘가 어떤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건 뭐냐면 큐베이스 내에는 뮤지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룹이든지 프로젝트로 갖다 놓게 되면은 BPM의 동기화가 돼서 자동적으로 BPM을 맞춰주는 모드가 뮤지컬 모드가 되겠어요. 자,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뮤지컬이라고 써 있죠? 자, 요게 바로 뮤지컬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뮤지컬 모드가 적용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BPM을 변경해도 그 룹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겠어요. 자, 그게 또 큐베이스의 장점인데, 자, 슬라이스를 하려면 걔를 꺼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끄고 하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만들어 주시고 드럼의 그룹 에이전트 1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킥만 있죠? 자, 그런데 뒤가 더 나오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셋을 조정을 해서 자, 그리고 끊어지는 부분에 클릭 노이즈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페이드. 자, 그리고 페이드를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테일이 너무 길죠?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 깔끔하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샘플링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Ctrl, Alt, E를 통해서 나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특정의 킥만 여기에다가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기에 피치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코스와 파인. 자, 얘 같은 경우는 세미톤 단위. 자, 얘 같은 경우는 센트인데 좀더 미세한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과 팬도 마찬가지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피치 엔벨로프, 필터, 앰프 등등도 다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믹서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독특한 이펙터도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이나믹 계열, 공간 계열 다 처리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샌드를 통해서 자, 버스로 보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아웃풋을 통해서 따로따로 보내서 자, 큐베이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펙터를 또 따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내용. 요런 것도 있겠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MBC 아카데미 강좌에 다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킥 샘플을 하나 떠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도 소프트 클리퍼와 루먹스가 있는데요. 자, 얘를 빼면은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식의 사운드입니다. 자, 잘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어폰, 헤드폰 혹은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디스토션 계열의 소프트 클리퍼와 자, 그 다음에 루먹스를 이용한 리버브 처리를 해서 자, 요런 식의 사운드를 만드는 겁니다. 약간 더티한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힙합 음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아, 사실 뭐 이런 게 필요 있느냐? 그냥 샘플 갖다 쓰면 되지. 혹은 아니면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않느냐? 자,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자, 어떤 굉장히 우리가 모티브를 삼을 만한 좋은 노래를 가지고 아, 여기서 어떻게 이게 쓰였으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요런 스타일의 사운드, 어떻게 하면 요런 식의 프레이즈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가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킥을 하나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드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드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1, 3, 2, 4를 기준으로 해서 자, 제가 1, 3, 2, 4라는 건 뭐냐면 킥 1, 3, 스네어 2, 4. 자, 이게 기본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내용들도 리듬을 만드는 내용들도 MBC 아카데미 강좌에 다 소개가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하이햇은 8분음 표씩 쭉 나열을 해주는 기본적인 8비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이걸 보시게 되면 그루브 에이전트 1, 자, 그루브 에이전트가 되겠고요. 자, 모던 힙합 키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더티한 사운드, 자, 조금 더 파워풀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드럼을 하나 더 섞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자, 그룹 에이전트 SE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게 되면은 클랩이라든지 스네어 사운드들이 조금 더 돌출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클랩을 또 하나 섞었습니다. 자, 이 웨이브로 시퀀싱하는 방법도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참조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클랩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자, 루벤 샘플에 가셔서 여길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클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룸 메쉬에 가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룹들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을 눌러서, 자, 돋보기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대를 해준 다음에, 자, 혹은 Z를 눌러서 얘만 크게 보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샘플만 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뭘 했어요? 뮤지컬 모드이기 때문에 자, BPM에 맞춰서 동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샘플이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사운드가 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위화감이 들죠? 자, 만약에 이 룹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면 뮤지컬 모드를 켜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내가 특정의 부위만 원본 그대로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BPM에 맞지 않기 때문에 틀어지죠? 만약에 여기 있는 하이햇만 내가 쓰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자, 먼저 조금 확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냅 단축키 J를 눌러서 꺼주시고, 3번을 눌러서 가위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끊어서, 자, 그리고 클릭 노이즈가 날수 있으니까, 자, 페이드 아웃 처리. 자,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시퀀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 식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클랩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스네어.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리듬만 한번 들어보면,
자, 이런 식의 단순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또 원곡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4비트 정도의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자, 원곡을 그대로 카피를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식의 변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끄고 들어볼게요. 자, 2&4가 같은 것도 좋지만, 자, 이런 4비트 정도, 자, 요런데 약간의 고스트 노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 훨씬 더 그루브감이 넘치는 드럼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B 파트 정도에 가보시게 되면 후미 지점에 스네어 필인 혹은 롤 패턴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의 패턴이 되겠는데요. 자, 요런 것들도 많이 샘플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것보다는 내가 할줄 알면 더 좋겠죠. 지금 쭉 들어보시면 웨이브로 시퀀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샘플의 피치가 달라지고 있죠. 자,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샘플의 피치를 굉장히 편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시퀀싱을 해주시고, 자, 어떤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 인포메이션 라인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트랜스포즈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샘플을 찍었을 때 트랜스포즈 옵션이 있죠? 그죠? 자, 이런 트랜스포즈를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웨이브로 시퀀싱을 하실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이시는, 자, 이렇게 그리드 사이즈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6분음표씩 가고 있다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32분음표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시퀀싱을 하는 팁.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를 잠깐만 들어보시게 되면은요. 자, 약간 목탁 같은 소리가 나죠? 자, 퍼커션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샘플러 트랙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건데요. 들어보시게 되면은, 자, 뭐 노트에 어려울 게 없고 샘플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샘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중요하신 내용은 먼저 똑같은 샘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것만 찾아서 내가 변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샘플을 여기다 불러와서 자, 먼저 튠을 바꿨습니다. 다섯 개를 내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터 처리를 한 겁니다. 자, 필터 처리를 해서 조금 더 로우파이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공간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리버브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리버브의 양, 자, 그 다음에 뭐 디케이의 양, 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쫙 앰비언스가 살아있을 수 있게 리버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리듬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